투표에 표심잡게 나선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엔 험진 서울 강남 지역을 찾아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라며 정부를 비판한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의 텃밭 서울 강남 3구를 찾은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차라리 없으면 나았을 것 같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며 가계 소득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씩,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는 겁니다.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경제를,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수권정당임을 강조하며 출생률 1회복, 물가상승률 2% 이내 관리, 경제성장률 3% 달성 같은 경제공약도 내놨습니다. 자신의 강원소도 전락 발언이 강원도 비하라는 여당의 비판에 과도한 표현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에서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경기분도에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은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없고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위원장 개인 뜻은 단계적 분도론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목표로 민생 회복 등 4대 비전, 저출생 해결 등 10대 핵심 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